5월 25일 중국 수천성에서 계속하여 강진이 발생하여 학생들이 대피 중에 있습니다. 수천성에서 최근 계속하여 강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한편 오늘 7시 3분에 일본 치바현에서 규모 6.2, 진도 5 약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도쿄에서도 흔들림이 감지가 될 정도로 강진이었습니다. 진도 5 약은 대부분의 사람이 공포를 느끼고 선반에 있는 식기나 책이 떨어질 정도의 흔들림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계속해서 이즈 제도의 강진이 결국 치바현 강진과 연결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호 태풍 마오리의 예상 경로는 결국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 해협을 두고서 미국 기상청과 유럽중기예보센터의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시 해협을 두고서 일본으로 갈 것인지 대만으로 갈 것인지를 최종 결정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시면은 2호 태풍 마오리는 장마 전선과 더욱 가깝게 근접해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을 향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오늘 5월 26일 저녁 11시 현재 일기도를 살펴보면 현재 이 포그 W에서 포그 워닝이 계속되면서 서해안 쪽에 이 안개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일본 동북 먼바다의 고기압과 하얼빈 주변의 기압골이 부딪히면서 오늘 내일 오전 중에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28일에는 전국, 29일에는 충청 이하 제주도까지 비가 올 것으로 보여지며 30일은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 31일은 제주도와 이 남해안 거기에 오전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8일의 일기도를 살펴보면 중국으로부터 한반도로 전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전선이 29일, 30일, 30일에는 어느 정도 남해안 내려와 있고요. 31일에는 거의 대한민국 영향을 못줄것 같고, 6월 1일 오전에는 대한민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맑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